신고울님 아시죠? 신고울님 노래 연습을 하다가 고울이 언니가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그냥 가슴팍에 딱 올라왔어요. 그 전 영상 볼 때 불렀었더라고. 그렇죠. 네. 내가 가인님 말기 전에 영상 보니까 한 불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처음 팬님들이 맨 처음 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노래를 초장청 저한테 이제 항상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온다 뭐 그런 노래들. 네. 아우 이 노래가 난장에서 통하겠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부르십니다. 사람이 좋다는 빠른 노래니까. 네네. 그리고 그래서 노래들이 지금 많이들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요. 네. 아 운동들. 네 운동은 좋습니다. 그리고 산이 좋습니다. 바다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면역력의 가장 큰 그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이 산에서 나오는 아시죠? 나는 설명을 잘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나 많아요. 아나 많아. 근데 아는 것은 조금 있어요. 대박 속에. 근데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주소들은 건 겁나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설명을 못하네. 거기가 한계요. 역시 그래 머리가 조금 아플 때가 많아. 피토키 산입니까? 피토키? 맛을 보라고 뭐라고 내요? 내가 밥 뭐라 했어? 못 들었어. 까먹었잖아 또 나. 훨씬 맛있지. 맛을 봐. 아까 거하고 피톤치드. 전문가가 한 거라 틀리다니. 보라고 해서 봐. 응? 소나무. 편백나무. 이거 안 들었어. 소나무에서 나와.
그냥 나무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편백 나온 거 아니야? 편백 나온 거 많이 나오고 편백 나온 거 어떻게 많이 나오지? 그냥 나무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다 나왔다. 다 나와. 왜 그래? 또 헷갈리게. 네. 자, 우리 나무에서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내가 잠깐 저기 유튜브를 보니까 많이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많이들 실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오성 감독님 구세계 품판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언니 뭐라고 했어요? 누가? 머신! 머신 품바님? 응. 머신 품바님이 그 뭐야 우리 드림이 품바님께서는요 머신 품바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저는 구세계 품바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구세계 품바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30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0분은 그냥 3분도 안 하시더라고. 3분도 처음에 했잖아 원래? 근데 어쩌고 나 유튜브도 안 찍었어요. 유튜브는 안 찍고 찍으셔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섯, 여섯 개 음메?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이거 듣고 왔어. 그걸로 안 돼요. 내일은 깨고 내일은? 뭐, 오늘 안 하고? 네. 아 시간이가 지금 3시 46분 밖에 안 돼. 뭐 먹던 게 그거 시간이 해놓고 가야 되거든. 장구도 치자지. 장구까지 왜 장구? 원래 겨우 좀 비춰봐요. 시킬 줄 알고 고개 푹 숙이고 있네요. 신세계 품바님 여기 계십니다. 신세계 품바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응? 누구셔? 안녕하세요. 네, 산에 잘 다녀오셨어요? 네, 산이 좋아. 산이, 사람이 좋아. 있는데 산이 좋아 노래를 못나? 장구야? 장구야? 그렇죠, 장구야. 네. 어머, 나 이리 와봐. 너 출연해볼게. 유튜브에. 응? 배고픈 것 같네, 애들이. 이리 와, 배고픈 애들. 여기 지금. 네, 있다.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 얘들아, 이리 와. 네. 야, 네, 이렇게 우리 동물들을 사랑하는 동물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두분 신발이 맞습니다. 네, 자 장구야 한번 갑니다. 장구야, 자 장구 친서 여기 또 늦었네. 장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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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야. 내 눈이 부드러워
비싼거 우리 엄마가 35만원 주고 사준거 뺐어가지고 장구도 못 침서 장구만 살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장구 사달라고 해가지고 하나 사줘야겠지. 그요 그 드린 일이 그 친분이 되고 그 기계 만들어가 오면서 계속 봤는데 작살 났더만. 그 어떤 거? 사람. 장구 만들어 다 팔아준다 해놓고 안 팔아줘라. 속다이 그 거치대 내가 이거? 오면서 나를 보고 오셨어요. 아니, 옛날 거? 유튜브? 아니 가인품마 TV 아니 오늘 계속 보고 왔지. 오면서 시작할 때 실방 아까 그랬잖아. 몇 살에서 뭐다 해보는 거? 물론 난 못 봤네. 못 봤어. 아니 친구분이 그 장구 만들 말 다 팔아준대. 품부 아들인데. 그런데 거짓말 그. 아니 나 원래 그렇게 팔아주려고 했어요. 아무도 안 사. 품부 이야기는 100%가 거짓말. 그러니까. 100%? 아니요. 100%는 아니야. 99%. 언니 뻥쳤어 또? 다 팔아줬대. 뭔 뻥을 쳤어?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나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시집 안 갔다는 거 그것만 뻥인데. 그건 맞고. 근데 이게 같이 카메라 같이 하고 있겠네. 나는 갈품밖에 엄마 보고. 그 이제 그야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들으니까. 애지간히 뻥 좀 치세요. 나는 저는요 시집 안 갔다 뭐 그런 거나 좀 뻥이지 뻥 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시집 안 갔네 나이 그리고 또 나이 그런 것만 뻥이야 거의.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나이나 좀 속이고 시집을 안 갔어요. 그리고 나이가 27이라는 거 그건 좀 뻥이에요. 그리고 시집 한 번도 안 가고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봤다는 거 남자 옷차 한 번도 안 잡았다는 거 그 뻥 그런 거나 좀 뻥치지. 뭐라고 미안 야옹이라. 왜 그래요? 또 잡아요? 누가? 왜요? 시장님 그만 노래는 한 자리 흘러요? 됐어? 박수! 박수! 네. 박수! 원래 구세계 부마님! 얼른 오세요! 무슨 품마님? 이름도 말리더만. 매기 품마님? 그 다음에 두꺼비 품마님? 그 다음에 구세계 품마님. 그렇습니다. 네. 갈매기 사랑, 알겠어. 내가 제일 잘하는 노래죠. 갈매기 사랑. 그러면, 나 요거 마이크 요거. 네. 장구 치고 붙이는 거, 그런 걸 가장 좋아하시죠. 우리, 품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지금은 원체, 노래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왜? 노래는 뭐다? 비약물 치료제다. 그리고 북치고 장구 치는 거는 이 마음을 그냥 흥분하게 만들죠. 그죠? 왠지 모르게 막 구닥거리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디를 이 분바 구경을 가면 어디를 딱 앉냐면요. 자리를 잡냐면 스피커 있는데 이 스피커 말고 큰 공연단은요. 스피커가 이거 더 커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자리가 있으면. 그러면요 그쪽에 있으면 막 스피커가 쿵쿵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었었어요. 그 진짜로.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내장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공연을 한 게 내장에 우리 버드리 공연에 있었을 때 그때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버드리 선배님 여자라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에 가면 진짜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니다. 그는 알지요. 갈매기 사랑 아 대화가 필요해. 어? 대화가 옛날에 와 대화 저 코미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하지. 근데 그래도 항상 도와주고 하는 그렇죠. 저에게는 내가 이 하는 이거는 그 코미디가 억수로 재밌고 재밌어요? 뭐 오래된 거잖아요. 아니라 요즘에도 보면 재밌어요. 요즘에도 해요?
아니 유튜브에서 텔레비전 없어요. 유튜브. 유튜브. 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화 확실할 때 있어요. 자, 갈매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맞추시는 분 열 한쪽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금방 물어볼 때 듣고 올 걸. 뭐야? 아, 못 들었어요? 어. 어머, 어떻게 우리 방에 들어와 봐, 언니. 아, 그래요? 그리고 갈매기 사랑, 그 다음에 정이나 주지 말지 가는데요. 그럼 언니, 정이나 주지 말지. 그거 언니, 언니는 정이나 주지 말지. 어, 그거를 다른 걸로 뭘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술이나 주지 말. 원래. 자. 형이 술 먹고 있잖아. 아, 국사복님 멘트 네. 안 왔어요. 우리 국사복님께서 또 어록을 하나 남기셨죠. 정이나 주지 말지 그랬더니 술이나 주지 말지 그러고 성. 내 먹는 거 찍어가 보냈는데. 응? 요거 먹는 거 찍어가 보냈다. 오뎅 선전하셨어요? 네. 어, 그랬어요? 국사복님이 세대 2,000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오뎅 꽝이다. 오늘 연극 줍니다가. 네. 아, 여기 지금 이 부스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네. 어, 나 추울 줄 알았더니. 괜찮죠, 천사모님? 아메리카니. 어, 네, 좋습니다. 손이 따고 있어. 손이 따고 있어. 나 추울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 아니야, 너무 야, 좋아요. 더워. 갑니다. 그 갈매기 사랑은 쌤꽝이랍니다. 가자! 자, 회장님 바로 돌아간다.
생긴다. 진짜 먹었고. 모르세요? 부대인과 푸트. 어, 싹싹 쓰는 푸트. 신청곡이시오. 네. 아이고, 세상에.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그저거? 네. 네. 신청곡. 신청곡. 붓. 아, 그럼. 그 짝사랑 하나 봐. 아, 짝사랑 하나 봐. 어머, 누구를? 누구를? 저기 또 저기 그. 그 새끼. 내리폰 받는. 네? 내가 하필이면 나야. 안달을 망치야. 나이가 어리다니까. 그 시기. 나이가 어린. 아침부터요. 나이 망상 도움이 안 되네. 있어, 그럼 급한마. 급한마 언니. 네? 급한마 언니. 언니가 아니고. 그럼 동생이야? 나보다 더 어린 품마도 있어요? 그럼. 아, 그래요? 있어? 나보다 더 어린 품마. 29세 있잖아, 29세. 난 27세인데. 아, 짝사랑 하나 봐. 가만히 있어. 그럼 마스크, 마이크 이걸로 해야지. 이게 좀 나야? 응. 그래, 그럼 짝사랑 하나 봐. 짜려. 구세계 품만께 경례. 짝사랑 하나 봐. 박수!
내 얘기 두고 어디 갔나 그거 봤어. 분위기가 딱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많이 슬픈 노래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원래 목소리가 겁나게 큽니다. 자우지간 목소리도 커야 돼요. 슬프네요. 그죠? 어머 블루피시님 오셨어요. 방금 그 우리 블루피시님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 네. 블루피시님? 네. 나도 우리 블루피시님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잊을 건 전부 뭐 그런 거 좋아하시나? 혹시? 왜냐하면 이 노래는 우리 품바 매니아님이 다 좋아하시더라. 그쵸? 민감한 옛 노래는.